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12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매도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부분 다이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연 매도를 할지 좀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주의사항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제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비제조업군인 우리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고, 그렇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여행주가 이러면 가지 않을까? 또는 야, 이렇게 되니까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술 관련주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여행,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 투자를 할때 우리가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 좀더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사항들 한번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4월 11일 날 시장 특징을 보면서, 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숨겨진 악재가 있다. 악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일정이 5월달에도 있고 6월달에 있고 7월달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악재다. 이게 한 번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적극적인 또는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이 지금은 숨겨진 악재다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드렸는데, 아이고, 이게 참 불길한 내감은 적중을 한다, 그죠? 뭐 하루 만에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시장의 악재로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빠져버렸고, 그리고 오늘 증시에 빠진 것은 미국이 생각보다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빠져버렸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마찬가지였고요. 요 내용은 어제 방송 4월 11일자 방송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잠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뭐 이놈들은 뭐 오늘도 아침에는 한 200억 가까이가 매수를 했다가 5장 돼가지고 매도에 대한 폭이 커지면 4,600억 원, 대형주에 대해 3,500억 원 또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꾸준한 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매도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매도를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고, 지금까지에 대한 매도를 보면 우리가 3월 달, 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3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5조로 가까이를 매도를 했었는데, 자, 4월 달돼 가지고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다 2조 4천억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될수 있겠죠. 얘기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대형주에 대해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더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2700포인트가 저항 구간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빠져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서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 방향은 이제 횡보 이후에 상승할 수 있고, 또는 다른 한 가지 방향은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는 방법, 또한 가지는 횡보를 하다가 빠졌다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이거일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모양으로 가면서 제가 아이고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건 맞았지만 이게 횡보하고 곧장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또 조금 지나가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2700포인트가 저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만약에 올리려면 빠르게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하단에 있는 26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또다시 다중바닥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각이 좀 더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상방은 2830, 하방은 25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나요. 꽤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휘청거릴 수 있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나쁜 뉴스입니다. 들으시면서 아이고 오늘 괜히 들었다, 괜히 짐 빠진다, 아이고 힘 빠지네, 아유 오랜만에 이상로 유튜브 들었는데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아유 또 짐 빠지는 얘기 해가지고 짜증난다 그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밴드 악재라고 보면 되고, 대신에 긍정적인 희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1월 달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주식 비중이 약 27.1%였어요. 27.1%입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27.1%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포함하고 보면 2009년도에 여기 27.1%를 외국인들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 가지고 34%까지 올라갔다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이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2021년도부터 주장창 팔면서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외국인 보유 비중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곧장 올로 넘어가겠네. 아닙니다. 자,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 더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시장이 여기에서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가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은 반드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남들이 다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자 여러분 그래도 항상 일부 익실은 하시면서 현금 20-30%는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방향이 잡힌 건 아니에요 라고 했죠. 자, 지금까지 잘 참으셨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린다,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기회를 보고 기회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자, 무작정 매도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정책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다시 한 번 더 우리 개인들이 시장을 풀어나가줘야 돼요.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지치고 나갈 때 시장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형주 타이밍이 다 왔습니다. 공포심에 점점 접어들게 되는 시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줘요. 어차피 외국인들에 대한 주식 비중은 역사적인 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더욱더 줄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고요. 지금부터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인데, 우리가 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요 내용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2년 동안의 주가 부진이 있었어요. 실적이 부진했죠. 그렇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뭔가 넘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다.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여행 관련주는 여행 자체가 없었어요. 항공은 항공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적은 항공밖에 없어요. 극장은 열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2022년이 됐다고 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파 보여. 아파서 막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 2년 동안 아프고 난 다음에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재활부터 하잖아요. 재활하면서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몸 안 좋을 때 먼저 죽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재무구조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적자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안 좋은 사업 쳐내고 좋은 사업은 살려두고 이것을 다 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종목군들이 건전하게 추세 상승 패턴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냥 오른 건 뭐예요? 기대감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기대감이 오른 종목군들을 고가에서 따라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감이 아직까지 덜 반영되어 있던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이런 리오프닝 관련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작년보단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재작년보단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란 말이에요. 그럼 하반 경기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작년보단 좋기 때문에. 2019년도 실적이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코로나가 설칠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 경기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고가에 사야 된다, 저가에 사야 된다. 자, 저가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가로 빠졌을 때 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때 들이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낙폭과대공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여기서 갑작스럽게 반등 이렇게 넣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넣었죠. 오히려 이제 스무스하게 바닥을 하반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스무스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리오프닝이 되면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기기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여행이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번 겪었습니다. 유상증자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무구조 개선되는 기업들은 거기서 하반경에서 지금 뛰면서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카지노 극장이나 쇼핑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 실적을 동반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류 관련주들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2월달에도 이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그때 덱스터 기업을 우리가 2021년도 합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덱스터가 900% 올랐습니다. 자, 이 시장은 여전히 확대될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힘든 시기가 바로 제작사들이었어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이 연기되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을 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작을 해도 배급이 안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컨텐츠 관련주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작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제작사들이 지금은 최근에 파친코라든지 또는 야화라든지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먹힌다는 거고 글로벌 OTT 시장이 바로 이 한국 컨텐츠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추천주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추천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괜히 이제 여러분들 괜히 또 조바심만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관련주들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과 목요일 방송을 출연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9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꼭 참고하셔서 1시간 반짜리예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 실력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 처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이 흔들릴 만큼 흔들린 자리니까요. 기운 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